한국교회 대부흥의 촉매제가 됐던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가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디 선교사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 마지막 성회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120년 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재현되길 바라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 17일 하디 선교사가 원산으로 떠나기 전 의료 선교를 펼쳤던 부산을 시작으로 20일 강릉, 22일 대전, 24일 수도권 등 지역별로 4차례 이어진 기념성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영적 부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를 살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죄를 회개했고 경건함과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20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각성 운동과 총력 전도 운동, 백년 기도 운동 실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영적 위기임을 자각하고 성령 충만과 회개를 통한 영적각성 운동을 선포한다. 우리는 해마다 한 사람 이상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는 전도운동을 선포한다. 한편 이번 기념성회에는 감리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6개 웨슬리언 교단장들도 함께했습니다.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고백, 그 정신이 1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